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워낙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실 텐데도 중요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주셔서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정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말씀들을 듣기를 기대하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진짜 K-방역을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백신 주권 국가가 되는 것,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까지 항상 여러 가지 조언을 해왔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뭐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들 말을 듣지를 않았다가 뒤늦게 수습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왔습니다. 작년 2월 초입니다. 작년 2월 초에 제가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라고 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1차 대규모 확산을 맞았고, 작년 5월에 제가 대구에서 강연을 할 때 연말 정도에 백신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미리 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대비를 하지 않다가 결국은 뭐 백신 후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올해 2월에는 워싱턴 포스트 겁니다. 올해 2월에 워싱턴 포스트 일면 탑 기사가 바로 변형 바이러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형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고 이제는 접종률이 70%가 아니라 85%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벌써 올해 2월에 그렇게 신문에 났던 것들을 소개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가깝기로는 제가 그저께 오미크론 변형 바이러스 관련해서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뒤늦게 지금 뭐 열흘 격리, 모든 사람들 열흘 격리로 한 이틀 정도 소중한 시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확산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만 참 여러 가지로 불안한 심정이 큽니다. 위드 코로나도 사실 너무 성급하게 저는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제가 조언을 한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부스터샷을 충분히 접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 국민들에게 스스로 동선을 파악하고 확진자와 겹치는지를 알 수 있는 앱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방역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추적을 해서 동선이 겹치는 사람에게 2-3일 후에 문자를 보내는 그런 일종의 정부 주도형 방역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스스로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깔아서 거기서 실시간으로 자신의 동선과 정부에서 알려진 확진자 동선이 겹치는지를 확인을 해서 바로 검사를 하러 갈 수 있게 그렇게 홍보하고 그것을 널리 퍼뜨려야지 되는데, 뭐 그런 말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먼저 해야 될 일이 뭐 첫 번째로는 부스터샷 포함해가지고 접종률 늘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당장은 확진자 1만 명 그리고 중증 환자 2천 명 정도도 대응 가능한 그런 그 병실과 의료인들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백신 패스 적용 범위를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늘려야 되는 것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뭐네 번째로는 일반인들에게 그 자기 스스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지금이라도 깔라고 권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지금 경북대병원처럼 이제 그 공사에 착수하시겠습니다만 감염병 전문 병원을 하루빨리 건설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두 번째로는 저는 중앙 감염병 전문 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에 관련해서는 일종의 4차 병원식으로, 그래서 마치 질병청이 방역의 컨트롤 센터라면 이 중앙 감염병 전문 병원은 현장 의료 대응의 컨트롤 센터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하루 빨리 이 뭐 K방역을 제대로 시스템화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께서 7천억 원 정도를 감염병 전문 병원 세우라고 그 국립보건원에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돈을 활용하면 충분히 중앙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세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신 주권 국가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간에게 아직 인간과 접촉하지 않은 바이러스 숫자가 160만 종에 달한다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오지로 들어가서 채취해서 이제 확보한 바이러스 숫자가 3천 종, 그러면 이제 159만 7천 종을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는 셈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귀중한 시간 내주신 병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